근데 나 손이 더러워서 포크가 필요한데. Thank you. 확실히 아까 전에 피부 관리를 해주고 나서 그런지 조금 더 뭔가 피부가 화사해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게 나만의 일시적인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예전처럼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겟 레디를 할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여튼 오늘 제가 좀 이렇게 꾸며본 이유는 제가 이번에 안나루이자에서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고른 거는 요 아이인데요. 이렇게 볼드랍형 이어링으로 디자인된 거고요. 얘가 저처럼 조금 얼굴형이 윗부분이 좀 넓은 데 비해서 이 아래 턱 부분이 좀 얄쌍한 그런 뭐랄까, 역삼각형 얼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커버하기 좋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거든요. 딱턱 끝선에서부터 턱 중간 지점까지 무거운 무게중심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주고 있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제 얼굴형을 좀잘 커버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모던하고 심플한 편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주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 아리송하기는 했어요. 제가 볼드랍형 이어링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받아보고 나서 착용을 해본 뒤에 만족도가 더 높았던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셔츠에 매치를 해주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거를 고른 이유가 별로 진주에 관심이 없었다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독 요즘에 진주 목걸이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주 이어링은 가지고 있는데 진주 목걸이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제가 목 전체 제 길이는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닌데 이 연목이 되게 짧은 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지점까지가 되게 짧거든요. 이렇게 승모근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초커 기장의 목걸이나 되게 짧게 목을 두르는 그런 넥클리스를 했을 때 되게 부해 보이고 답답하거든요. 제가 아까 볼 이어링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무게감이 밑으로 떨어져서 시선이 밑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걸이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셔츠 같은 경우도 전에 이거를 딱 이렇게 잠궈서 입지 않고 이렇게 오픈을 해줘요. 버튼을 한 3, 4개 정도 오픈을 해주면 이 셔츠의 컬러가 옆 승모근을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데 커버를 해주면서 이쪽이 확 트여버리니까 시선이 좀 분산돼서 그래도 좀덜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치를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얘는 제가 아마 1년 전쯤에 여러분들한테 취향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얘를 왜 다시 이번에 셀렉을 하게 됐냐면 제가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얘가 저한테는 진짜 데일리 중에 데일리 이어링이었거든요. 이 후프 귀걸이 자체가 동그란 그런 일반적인 후프 형태가 아니라 살짝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곡선도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얇아서 라이트해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얘를 데일리로 엄청 자주 사용해줬어요. 한국에서는 밸런타인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고백을 하거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사실 캐나다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 그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고, 막 저희도 그렇게 특별하게 밸런타인데이를 챙기거나 하는 건 아닌데, 뭐 매년마다 딜런이 꽃이랑 이런 거를 챙겨주곤 했었었죠. 근데 여튼 딜런한테 꽃을 선물 받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안나루이자에서 예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피부 관리도 한 김에 살짝 이렇게 화장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고른 이 제품들이 마음에 드시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둘 거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할인가에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러 갈게요.
I'm gonna go walk. 같이 갈까? You wanna? 응. I'm ready. 응. Okay. So then, let's go. I plan to study 2 hours, but I need some fresh air, so let's go. 지금 4시부터 5시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딜런이랑 산책하러 갈 거예요. 그치? 그치. 바지 안 갈아입어? Yeah, I'm not wearing shorts. Transition. It's basically summer. 아직까지 눈 오는데 basically yeah. summer. It is middle of February, so summer is so close. Oh my god, you're so funny. Like end of September feels like winter to me. 이렇게 입고 산책을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빨리. 이 부츠를 신으면 천천히 걷기가 안 돼. 손을 주실래요? 뭔데? I guess dogs do this one. 이런 손. 애기들 하키 치고 있겠다, 그지? Oh yeah. 어, 맞네. Every day. That rink is pretty big. 응, I saw that. 근데 원래는 링크가 아니잖아. No, it's just like a grass park.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얼음이 얼어서 링크로 쓰는 거잖아, 그치? And they make rinks all over Toronto like that. 자, 날 좀 찍어봐. 이제 익숙하지? 대답해. The cameraman doesn't speak.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Yeah, I saw that like years ago even. 그래? 옛날에 너랑 나랑 해본 적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 배드였어. Yeah, I remember. 되게 이상해서 나 실망해 솔직히. 되게 귀여울 줄 알아. I can't believe that. Because just taking two pictures and mixing the pixels. I know, but I expect my baby will cute. 친구가 저희 집에 들르면서 크루아상 생지를 사왔는데 이거를 베이킹 해보려고 실온에 지금 놔둔 상태예요. 이제 오븐 온도가 375도가 찍히면은 그때 베이킹을 해줄 겁니다. 친구가 선물해준 크루아상 생지는 요거예요. 여기가 제가 지난 생일 브이로그에서 갔던 테로니의 같은 계열에 있는 베이커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프리푸드도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이 크루아상을 이 상태로 저는 해동시켜서 바로 오븐에 넣으면 되는 그런 아이예요. 사실 제가 지금 오븐을 처음 만져보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 Place on tray with parchment paper and keep in oven overnight. Remove from oven and preheat at 375, bake 25 to 30 minutes. Okay, to make them shiny, spread some egg wash. Egg wash. Oh. 제가 지금 뭔가를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해볼게요. 일단 집에 크림이 있어서 이 크림도 조금 넣어주라고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50-50라고 했는데 눈대중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이게 듬뿍 발라야 되는 건지 조금만 발라야 되는 건지 사실 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어떤 거는 좀 많이 발라보고 어떤 건 조금 작게 발라보는 걸로. 지금 되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것 같은데 그 아까 전에 에그를 올렸던 게 뭐 샤이니하게 하고 싶으면은 올려라 했던 건데 네, 되게 반짝반짝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식히고 먹어야겠지, 당연히. 여튼 저의 첫 베이킹이 끝났습니다. 뭐 내가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잘 구워졌으니까 살짝 식히고 우유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미쳤어.